무게 껍질 묶어 무게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나나나나나 그냥 오늘 집에 가도 될까요? 왔다 왔다 되게 짧네 오늘 좀 잘랐는데 이거 잘랐어요 변했네 변했네 변했어 나 안 해 나 안 해 왜 잘랐어 이거 무거워서 추석 잘 지냈어요? 살이 뒤로 쪄가지고 왔어 뭐가 됐냐 거기서 몇 그램이에요? 10그램 10그램 리유 씨는 스타잖아요 인스타그램이죠 지금 리액션 들었어 혹시? 여기 관심사를 좀 알고 싶어서 아, 내 관심사? 기타 좀 배워보고 싶네 저는 일단 기타 배우고 싶고요 오늘 우리 기타 배운다면서요 미주 무거워요 남자친구가 들어줘야지 그럼 자기야 빨리 넘어 무거워 나 못하겠어 관심사 검색할 때 뭘로 해요? 인스타그램이요 나 인스타그램 너무 좋아하잖아 나는 인스타그램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기타를 검색해 누가 나를 검색했네 최근에 누가? 주법 중에 핑거 스타일 알아요? 핑거 스타일? 그런 거 오늘 할 거예요 내가 이거 한다고요? 잠깐만 나 이분 굉장히 마음에 든다 후보 중 한 명이었죠? 아 진짜 이분 아니세요? 오늘의 런웨이는 기타 배우기 나와주세요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와, 어머 와 나 오늘 이거 하는 거 아니죠? 뭐 제가 가르치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신청곡 있으면 또 내가 아는 게 있어야 신청곡을 하지 가위바위보 해 나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에이씨! 아유 재채기가 나고 피처링을 왜 넣어요 지금 지나와 참기가 힘들어 와 여기까지 와 욕심나죠 기타 욕심나네 나 오늘 좀 해보고 싶네 실력 테스트 한번 가야죠 바로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냥 맞춰봐요 무게 껍질 묶어 무게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인성 문제 있어? 그냥 오늘 집에 가도 될까요? 핑거 스타일 기타리스트이자 유튜버인 정성화라고 합니다 핑거 스타일이 뭐예요 정확히? 멜로디나 타악기 같은 요소까지 기타 한 대로 표현을 하는 주법을 핑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독학하신 거예요? 네 10살 때부터 기타를 시작해서 16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 기타 기본 이제 이 통을 바디 바디 네. 네 구멍 뚫려 있는 걸 사운드 홀이라고 사운드 홀 그리고 여기를 브릿지라고 하고요 핀을 꼽아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쪽에서 닫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당겨지면서 소리가 나는 원리 네. 그리고 여기 쇠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플랫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헤드라고 해요 헤드 몸통 사운드 홀 브릿지 기타 줄 네 기타를 처음 치시면은 소위 말해서 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기타 맞아요 약간 잘 쳐 보이고 싶고 그치? 저는 그걸 배우고 싶어요 그거 하셨더라고요 그 새끼 그쵸 네 아 그 엑스 아 그거 그냥 네. 이거야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요? 제가 치니까 쉬워 보이는 겁니다 네네 네. 허세가 조금 있어 네.
키 이거예요. 그 여자 이거. 그 어. 시. 그 여자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도대체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거야? 그 여자보다 나를 사는 게 맞아. 언제까지 바보같이 울고만 있을 거야. 올라요. 야, 이제 피크 잡는 법.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쉬워서. 어, 이 사인 누구예요? 제 겁니다. 어머. 호세가 있으시네. 이렇게. 아, 이렇게? 어, 네. 아, 이렇게. 오, 그런 식으로. 네. 오, 잘하죠. 네, 네, 잘하죠. 네. 외우냐? 튜닝 하는 거. 아, 이게 튜너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가운데에 딱 맞아야 돼요. 안 맞네. 네. 너가 이걸. 어, 이런 맞는 거예요. 오, 재밌다, 기타. 원래 기계 보고 맞추는 걸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오, 진짜요? 네. 근데 한 번에 딱. 라고 말씀드려야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맞아요. 코드 배워서 이제 쳐야지, 본격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1, 2, 3, 4, 5, 6번 줄이잖아요. 네. 검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는 거고 너트 쪽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거는 개방현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잡고 네. 그냥 튕기기만 해도 되는 줄. 얘가 지금 1, 2, 3번 플랫이잖아요. 그 위에 5번 줄. 네. 중지로 4번 줄 2번 플랫, 검지로 2번 줄 1번 플랫. 그게 C예요. 소리가 맞아요. 지금 손톱 때문에 제대로 약간 안 눌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손톱을 뽑을까요? 네. 뽑자! 뽑자고? 네. 소모야 여기가? 뽑쪽은요? 네. 어, 손톱깎이 사왔어. 무서워. 나 런웨이에서 손톱 깎아. 어느 정도 잘라야 돼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왜 무슨 나 이렇게 있어? 네. 뭘 찍어요! 어, 아추를. 아추! 최대한 쉽게 그냥 한 번씩 긁으면서 노래 부르실 수 있게. 날 보면 뒤채기가 나올 것 같아. 날 보면 뒤채기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이렇게거든요. 모르겠어요. 여기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힘을 줘야 돼요. 그냥 오늘 집에 가도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와, 너무 아픈데요? 아, 손이 너무 아파요. 원래 이렇게 아프죠? 네, 원래 그렇게 아파요. 어, 오케이, 해볼게, 해보자. 네. 네. 좋아지고 있어. 네. 아. 그럼 거기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아추, 아추, 아추. 널 보면 자식이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아니 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아 있어 보여? 있어 보였어? 그럼 이제 그 새끼 할 거야, 스님. 훨씬 손 아플 텐데. 일단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까지 우와. 네. 이거다 이거다. 어 이거다.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네. 오. 자. 네. 4, 3, 7. 네. 오 오케이. 할 줄 아네. 리스 한번 찍어보죠 우리. 쑥스럽다. 손이 왜 이렇게 굳었어? 막 이러고 있네.
제가 생각했던 부분까지는 잘하셔가지고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무게 껍질 묶어. 뭐 하나 게임 하나만 하려고 선생님이 음악을 듣고 칠 건데 그거 맞추면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이 정도? 네. 아니 노래 부르지 말고 제목을 영어라서 지금 어 영어야 그러니까 영어야 그러니까 영어 알아 방탄소년단 선배님 노랜데 I love you 부르고 있네 와 너무 잘 친다 너무 잘 치는 거 아니에요? 뭔데 뭔데? 저게 어디 부분이지? 어? 저 왼쪽 설마 위아래는 아니죠? 맞아요 와 어!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신나는 걸로 춤춰 이건데 스크치하는 거 아니야? 야 제목 블루투스 블루투스 켜 제목을 말했잖아요 제목을 내가 언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오늘 신나는 걸로 아무 노래? 2000년대 노래 틀었어 2000년대 노래 조금 오래된 노래예요 지금 건 손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 이 노래 모르세요? 몰라요 그래, 손도 모르면 나도 모를 수도 있어. 어, 기타 너무 잘 친다. 그러니까, 기타 너무 잘 쳐. 그러니까, 와, 창이다. 내가 이걸. 최근에 부르셨죠? 어? 내가요? 네. 런웨이에서. 이런 선곡표가요. 그런데 그는 이게 시켜 공식이야. 이거 그대 공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야! 이별 공식이야! 어, 이별 공식이구나! 와... 와, 기타 진짜 잘 친다, 와... 잘 모르면 섭섭할 텐데... 누가 섭섭해? 그만 알려줘! 친한 언니가 섭섭해할 텐데... 수지 언니 설마 아니겠지? 그래서 날 눈을 날 아 그래서 날 눈을 날 언니 사랑한다고 아 그래서 날 눈을 날 아니 어떻게 한 번에 다 듣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다시는지 모르겠어 그 이별 공식에서 조금 그거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기억 안 나요 와 바로 까먹었어요 진짜 천재야 그냥 가서 들어야지 와 와 감동 저희 이제 최종신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을 한 가지 네.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합동 공연인 거네요 네, 합동 공연을 위해서 BTS의 버터라는 곡을 Smooth like butter like criminal undercover 제가 멜로디를 치고 네 미주 씨가 거의 백킹을 하시는 위주로 힘들죠 네 이 손이 내 손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열받네. 왜 열받아? 어떻게 잘 될 것 같나요? 어, 연습하시는 걸 옆에서 보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 제가 또 잘 맞춰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와, 역시 이 호흡이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됐어, 됐어.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리스 하나 재밌게 찍을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미주가 잘 치는 것처럼 찍고 네, 있다가 알고 보면 선생님 옆에서 톤 잡아주고 있는 재밌겠다. 아, 오케이? 나 잘 친 척할게. 나 네, 멋있는 척할게. 네, 멋있는 척하면 돼.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그런 게 있나. 아니 사람들이 되게 보고 좋아했으면 좋겠고 재밌는 영상 찍었으니까 많이들 봐줬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기타를 좀 배우고 싶어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저희 선생님이 드주시면 안 될까요? 합주를 할 때 템포에 맞춰서 코드를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걱정했던 것보다 더 잘 하셔가지고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대에서 민주 씨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제가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르쳐 줄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말만 하면 안 돼요. 네. 진짜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진짜 다 진심이에요. 네, 그렇죠. 그냥 기타가 좋아서 그램. 원더케이.